멋진 복수로 유데이터까지 물리쳐버렸습니다. 이번 사건 안에서 볼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로 인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무지막지한 사건이었던 만큼 박양진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격적인 엔딩을 맞은 박양진의 속이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긴 한데, 네, 시원하네요. 근데 또 예고편에선 실종이라 말하려다 도주 상태라 말하는 강하나를 보니 설마 살아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유데이터 사건이 마무리되고 9화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박양진이 터지기 직전 최주임을 통해 살짝 드러냈었던 보이스피싱 떡밥을 통해 다음 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 보이죠. 예고편 속에는 재밌는 인물이 새로 등장하기도 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은 다음 회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 반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9화 예고편 영상 썸네일에는 제 영상 썸네일에서 보셨던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사건과 함께 등장한 다음 사건의 최종 빌런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해당 영상 속에는 드라마 이미지를 넣어둘 수 없어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고편 속 그녀는 꼭 영화 설국열차에 등장했던 틸다 스윈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설국열차라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더욱더 기대되네요. 대모역을 맡고 있는 차지현 배우는 정말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드라마에서 차지현 배우를 보니 처음엔 조금 생소하고 낯설다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차지현 배우가 아니었다면 누가 대모 역할을 맡았을까 상상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정말 찰떡같이 배역을 소화하고 있는 차지현 배우죠. 회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중간중간 보이는 연기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왠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역시 많은 분들께서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예상하고 계신 상황인데 아무래도 복수가 주제인 드라마다 보니 회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큰 사이즈의 사이다 복수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혀를 잘라볼 19등급으로 진행 중이며 박양진의 마지막을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요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혀? 받고 팔, 다리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틸다 유야호의 등장으로 더욱더 재밌어질 듯해 보이는 모범 택시 9화. 이번엔 어떤 짜릿한 복수를 선물 받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